이거 괜찮을까 싶은데 어? 멀쩡하네요? 안 찢어져요? 네 상태로 제가 올라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칼로 찢어도 성인 남성이 올라서도 끄떡없는 방충망. 그렇다면 강도를 올려보겠습니다. 기어이 곡괭이까지 꺼내 들고야만 제작진 돌을 깨부수듯 사정없이 내리찍는데요. 야, 찍어낸 부분이 뚫리기는 했지만 그 이상 부러지지 않은 견고함을 유지합니다. 진짜 재밌다. 단단하긴 단단하다. 곡괭이나 이런 걸로 하면 구멍이 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막 흔들어서 때린다고 해서 거기가 막 일반 망처럼 찢어지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균형이 넓어져서 사람이 침입이 가능한 그런 자체는 이제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죠. 벌레를 막아주는 게 방충망인데 제가 벌레가 아니라 도둑도 막고 방충망과 방범창을 플러스했다고 보는데 방충망인데 방범창 역할을 하는 거죠. 달인의 방충망이 괴한의 침입으로부터 대기 시간을 벌어주는 방범 역할을 한다는 건데요. 과연 달인의 방충망이 얼마나 튼튼한지 확인하기 위해 만만찮은 상대를 불렀습니다. 바로 엄청난 괴력의 소유자인 서상현 트레이너입니다. 실제 외부인이 침입한다고 가정해 일단 방충망부터 뚫어보는데요. 밀어 밀리는데요. 종이장처럼 맥없이 찢기는 일반 방충망. 곧이어 메인 선수 등장. 딱 봐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거 뭔데요? 방충망 아닌데요? 방충망이 아닌 것 같아요. 예. 방충망 맞습니다. 아 방충망 맞아요? 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만져보니까. 만약에 5분 사이에 얘를 뚫어서 밖으로 빠져나간다. 나가야 될 상황이면 나가야겠죠. 최강의 방충망이냐 괴력의 헤라클레스냐 세기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원활한 미션을 위해 거친 연장들이 준비되는데요. 이미 수만 번의 테스트를 거쳤지만 직원들 역시 긴장됩니다. 뭘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5분이에요. 제한 시간 앞에 신중하게 도구를 고르는 서상현 트레이너. 고심 끝에 장비를 고르고 이내 힘차게 내려 찍습니다. 세상에! 아 이게 툭하면 구멍 숭숭 나는 그 방충망이 맞나요? 방충을 넘어 마치 단단한 방패를 마주한 것처럼 견고하게 형태를 유지하는 방충망. 평소 괴력의 소유자인 서상현 트레이너 역시 어려움을 느꼈는지 곧바로 연장을 바꿔 가진 시도에 나섭니다. 뚫어낸 구멍을 중심으로 체중을 이용해 찍어 누르며 조금씩 틈을 벌려 나가는 서상현 트레이너. 얼굴이라도 밀어넣을 수 있게 구멍을 내보려 하지만 결코 쉽지 않은데요. 준비한 장비를 총동원해 마지막까지 열의를 불태웁니다. 야, 이 정도 노력이면 뚫려줄 법도 한데 어림도 없는 달인의 철벽 방충망.